그러니까 성부, 아버지와 성자의 관계. 성자는 인간입니다. 영, 혼, 육의 존재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부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성령 포함해서. 성부의 작용이 성령이니까 성부, 성령은 다 영입니다.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요. 영은요, 인간이 볼수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 봤다는 건요,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인간적 모습으로 보죠. 그거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무의식에서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영이시다고 했죠. 영.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하나님은 영이라서 인간이 본자가 없다. 오직 독생자 그 아들만 봤다. 그때 봤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수 없는데 아들은 봤다. 그 봄이라는 게 형체를 본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히 안다는 거죠. 일반인은 모른다. 눈으로 볼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놓고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은 저자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옥좌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봤다고 또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벌써 이것부터 충돌이 나요. 성령은 그럼 그 보이는 분이에요? 안 보이는 분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그토록 아무도 본 사람이었고 영이시기 때문에 못 봤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가니까 또 앉아 계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이 어딘가에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만유 안에 거하시면서 만유를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그분이에요. 영이시라고 영. 영은 우리랑 차원대가 다릅니다. 영혼육에서 혼과 육은 이 우리 4차원 시공간 안의 세계고 영은 그걸 벗어난 세계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도 혼과 육을 갖고 계셨다는 얘기인가요? 최소한 혼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습을 보려면. 육은 없으셔도 혼은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이 육신으로 지구에 오시기 전에 혼으로서 존재하셨는지 아닌지 그건 뭐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아무튼 영혼 육의 세계 이 영혼육을 갖춘 세계로 들어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성부 성령은요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자는 들어온 분이고 우리 혼과 육의 세계로 영으로 남아 계신 분들이 성부와 성령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더라도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오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라도 뭘 봤다 그러면 다 오감입니다. 그러니까 오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하나님 봤다는 건요, 사실은요, 그냥 그거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환시예요. 환시라는 거는 요한의 무의식에 이게 나타난 겁니다. 진실이 요한의 무의식을 거쳐서 표현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한이 살았던 시대의 문화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실제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모른다고요. 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환시를 보게 되면요. 그 시대에 맞게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시대에 살면 여러분 아마 어디 빌딩에서 만나실 거예요. 조선시대에 살면요. 기와집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내가 보러 갔더니 딱 아주 궁전. 막. 본게딱 경복궁 수준이면 경복궁 같은 궁전이 나오고 자금성 수준이면 자금성 같은. 왜 중국의 그 하늘나라 얘기는 다 옛날 갑옷을 입고 있을까요? 신장들이. 요즘 현대화됐을 수도 있는데 요즘 만약에 하느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하느님이나 신장들을 만나면요 다르게 천사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왜냐? 그 사람의 무의식에 의해서 투영됩니다. 실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실체는 있더라도 여러분 무의식을 통해서 보게 돼 있어요. 그 시대의 그 문화 수준에 맞게 그 사람들 내면에 구현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매일 보는 것 중에 하나님의 계시로 보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요, 지금 내 삶에 그런 늘 접하는 그 문화로 나타나지, 실상 그대로 나타나기는 쉽지 않아요. 실제로. 투영이 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봤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실제를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통 자기가 늘 접하는 문화에 맞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도 하나님을 인격처럼 본 거예요, 요한이. 근데 그본 요한마저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예수님만 봤다. 왜? 영이시다. 요런 얘기를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도 환시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볼수 없다고 해놓고 또 만나요. 이런 모순을 아셔야 돼요. 만나는 거는 그거는 이제 환영입니다.